문 앞입니다. 안 나오면 들어갑니다. 뭐야? 어디? 어디 가냐? 예, 저 가게 뭐 좀 사려고요. 아, 그래? 그럼 저 나랑 같이 가자. 그 야심한 시각에 딸 혼자 내보낼 수 없지. 아, 아빠 괜찮은데. 아, 괜찮기는 이 녀석아. 자, 같이 가자. 응? 아빠. 응? 저 혼자 가도 된다니까요. 아니야, 같이 가자. 응? 아버지, 저 혼자 갔다 올래요. 생각할 것도 좀 있고, 예? 이 녀석, 혼자 갈 테야? 예, 걱정하지 마시고요. 그래, 그럼 저 얼른 다녀와. 너 올 때까지 나 잠 안 자고 기다릴게요. 예,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. 그래. 저 얼른 다녀올게요. 그래. 예. 민주가 뭔가 나한테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. 아이고. 도시의 하늘에도 이게 별은 뜨는구만.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어린애 살림살이 근심도 많네. 나 찾아요? 저쪽에 숨어있었죠. 얘기소리 들리길래. 또 가족한테 들켰네 어쩌네 얼마나 잔소리를 하겠어. 집까지 찾아오시고 정말 왜 그러시는 건데요? 아니, 그걸 정말 몰라요? 네? 남자가 여자 집 앞에 찾아오는 거 당연히 보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사귀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. 그것도 모르나? 내가 고백까지 했는데. 사장이 그러시는 거 저 정말 불쾌하거든요. 불쾌? 아니, 여기까지 온 사람 성의를 좀 봐서라도. 아,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시고 빨리 용건이나 말씀하세요. 여기 좀 와서 앉아요. 그냥 서서 들을게요. 참 성질하고는 정말. 네, 내가 용건이 있긴 있어요. 지금 뭐 하자는 건데요? 내가 일단 시작을 하면 끝장을 보는 성미라서요. 네? 내가 끝났다고 할 때까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돼요. 내 말 안 들으면 매일 집에 쳐들어갈 겁니다. 짜라짜라짜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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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 안녕하세요, 도영입니다. 날바 날바 귀순 지금 당장 날바요. 날바 날바 귀순 날바요. 여보, 당신에게 뭐라 불러드릴까? 내님은 지금 무얼 하고 있을까? 밥은 먹었나? 잠은 잘 잤나? 하루엔 종일 우리 공주님 생각뿐. 헤이! 사랑을 가슴을 콩닥콩닥콩닥. 사랑을 속닥속닥속닥.
자기야 날 봐, 어딜 봐 날 봐. 내 종려를 그대의 게다 바치리 해. 날 봐 날 봐. 저기 안 끝났거든요. 1절 다 들었거든요. 2절 남았잖아요. 전 다 들었고 갈 거거든요. 어머, 그럼 내일 2절 해줄게요. 정동희 사장님. 참 다정하게도 불러주네. 사장님, 사장님답게 채통 좀 지키시고요. 저 가지고 노는 거 이제 그만 좀 하실래요? 정말 그거 하려고 여기까지 오셨어요? 네. 난 지금 사장으로 여기 온 게 아닙니다.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내가 준비한 걸 최선을 다해서 보여줘야겠다. 이 마음 하나로 와 있는 거지. 나 이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동영상 보면서 머릿속으로 얼마나 연습했는데. 민주 씨 마음 풀어주려고. 김민주 씨, 내가 장팀장 안고 있었던 것 때문에 삐진 거 맞죠? 같이 LA 간 것도 마음에 걸렸을 거고. 근데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도리였다, 이렇게 생각해 줘요. 오해하지 말고. 아유, 내가 이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거 아마 100번도 더 봤을 거다. 아, 그리고 줄 것도 있는데. 자, 받아요. 미국에서 물 건너온 거니까. 안 받아요? 하여튼 선물을 준다고 해도 뚱하고. 한 마리만 키우면 외롭잖아요. 그래서 한 마리 더 만들었으니까 그 녀석 옆에 다정하게 같이 세워둬요. 사장님, 요게 저번 녀석보다 더 멋있죠? 요 장딱이나 그 쌈딱이 김민주씨. 그 책상에 잘 놔두고 매일매일 둘이 잘 살고 있는지 사진 찍어서 전송해요. 안 그럼 집에 찾아갈 테니까. 이 쌈딱이 지쳤나 말이 없네. 뭐 나도 이제 용건 마쳤으니까 갑시다. 별종이야, 별종. 다녀왔습니다. 어, 그리여. 형이랑 결혼해라. 어? 무슨 말이야?